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헤아리고 깨달을수록 놀랍기만 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희의 많고 많은 죄악을 사해 주셨습니다. 아들로서 딸로서 자녀로서 받을 사랑을 기대하게 하셨고 가히 측량할 수 없을 은혜를 베푸시어 오늘도 감격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도 알기 원하여 말씀 앞에 서사오니 가르쳐 주시고 깨달은 만큼 사랑으로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보편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를 주 예수님 맡기오니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지역교회 안에 속한 우리 지체들 한 가지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을 지켜가며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친히 교사되시어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무지와 오류를 교정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열이 문답 37번째 문항을 공부하겠습니다. 문답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동정의 마리아의 몸에서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 마리아와 동일한 본질에 속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이제 다음 문항에서는 이제 계속 왜 이제 주께서 은혜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주께서 왜 하나님이셔야만 했고 또 왜 사람이셔야만 했는지 참 하나님이 되셔야만 한 이유와 또 참 인간이셔야만 한 이유를 볼 텐데 오늘은 그 전에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은혜 언약의 중보자 그 이후에 이제 문항이 이러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본 성부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적 육체를 지닌 사람이 되신다. 사람의 모양을 취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본문에서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했죠. 바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것은 바로 텐트를 걷고 이 땅의 장막을 걷고 이제 하늘의 처소를 정하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은 바로 참 몸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니까 좀 다를 거야. 그것이 아닙니다. 죽을 수 있는 몸.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 있는 그 몸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봅시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만찬을 마친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요. 마치 주님이 도움을 구하시는 양 애절한 눈빛으로 함께 기도해다오 하는데 그들은 다 졸며 잤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는 슬픔을 나는 이성적 영혼을 지니셨습니다. 참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셨다 할 때 그 영혼은 괴로워할 수 있는 영혼 그 우리를 동정할 수 있으신 이유는 우리와 똑같
같은 상태에 있어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그 질문의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이거는요. 신비 중에 신비에 속한 영역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삼위일체를 다 인간의 언어로 서술하며 성육신을 어떻게 다 서술하겠습니까? 그분의 선택과 유기, 예정과 부르심, 마지막 날의 신비, 이거 다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고요. 자신의 죽음 앞에서 심히 고민하셨고 제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 우리 울지요? 중요한 결정, 중요한 수술, 얘기된 고난 앞에서 우리는 외로워하고 불안해하며 잠 못 이룹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남의 일에 그다지 관심 없는 거 아세요? 가장 이타적인 사람이라도 배우지 않아도 자기 중심적입니다. 우리 주님은 외로움 아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이 밤에 외로워하는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으셔요. 그러니 여러분 요즘 뭐 세대의 70%가 1인 가구라면서요. 1인 가구 있는 분들은 외로움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뭐 다세대에 있는 사람은 안 외로울 것 같아요. 인간이 실존이 외로움이에요. 예수님은 그거 아셔요. 공생애 전에는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큰 아들로서의 그 고독함, 공생애 시작하신 후로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 아들과 정치적 메시아를 원하는 군중들 앞에서의 그 고독함. 예수님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과 3장 31절 또 42절을 봅시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우리 예수님은 정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인성을 온전히 취하실 수 있으셨어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은 우리처럼 여자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단 자연적인 출생은 아니죠.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마리아는 복을 받았죠. 그러나 그녀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고 그녀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무흠했다 또 승천했다 하는 것은 조작된 교리이며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봅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바로 원복음이 성취된 거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인데 그 여자가 바로 동정의 마리아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 몸을 입으셨고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와 같은 본질에 속한 사람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희생제, 번제 드리는 규례가 있잖아요. 조건이 있어요. 그 드리는 짐승제물이 흠없어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영단번에 이 제사를 마무리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흠없으신 분, 죄가 없으신 분, 죄 없이 태어나신 분, 원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우신 분,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를 짓지 않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서 더할 나위 없이 자격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저희 이 성구 너무 좋아해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 너 왜 그랬어? 도끼 눈을 뜨고 째려보는 재판장, 고소자가 아니라 그거 뭔지 안다. 너 얼마나 힘드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 넘어졌구나. 그 유혹이 얼마나 큰지 내가 알지. 내가 너를 도와주마. 회개하고 자백하는 영혼을 일으키시고 동정하시고 실제로 힘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히브리서 7장 26절을 봅시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십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유일한 분 예수님. 사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어요. 복음서를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분이 악을 저지른 게 없으세요. 그분은 우리와 다르셔요. 우리는 화를 내면 거의 자연스럽게 죄에 빠지는데 그분은 의로운 분노, 의분을 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어요. 아름다움과 정욕, 7개를 범함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그분에겐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을 공경하셨고 부모도 공경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안심이 돼요. 우리 출애굽기 29장에서 제사장이 임직, 위임식 보잖아요. 제사장도 죄인이니까 희생제물 잡고 번제 올리고 물로 씻고 피뿌림을 받고 1년에 한 차례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더 신경을 쓰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그게 필요 없어요. 단번에 아버지 앞에 가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우리도 같이 가는 겁니다. 단번에. 야 간편해졌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놀라운 특권을 받은 거예요. 모든 거리끼는 것을 없애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으나 죄는 없으시니라. 놀라운 거예요. 그분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힘들지 않으셨겠지. 아니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26장 38절 보세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고민해. 아니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고민하시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셨어요. 십자가에서 아프셨어요. 탈수를 느끼셨어요. 정신이 아득해지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도움을 요청했어요. 목마름을 느꼈어요. 그러니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셔요.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웃으시고 우리가 낙심할 때 같이 울어주시는 분이셔요. 이런 분이 없어요. 진실로 임마누엘이셔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임마는 그냥 옆에 덩그러니 있는 말이 아니라 함께 우리와 기쁨을 공유하시고 우리의 집, 우리의 아픔도 공유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을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신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은혜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분과 사귀어 교제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놀랍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취하신 예수님,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겸손도 깊어지게 하소서. 주여,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생각할 때 있습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예수님은 다 동정하시고 헤아리시고 실제적으로 힘을 주시오니 오늘도 예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은혜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 주님을 의지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함으로 힘을 얻고 더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우울함과 무기력함에 빠진 고독을 느끼는 모든 자들이 주 예수님 까닭에 회복을 얻고 연약한 자를 오히려 끌어안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인생의 2막을 살게 하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